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되고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 거리에 이 땅에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좀 비도 오고 네, 조금 소음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도 해보겠지만 비도 오고 날씨도 안 좋고 하니까 최대한 짧게 해서 오늘 우리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짧게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워스킹이라고 검색하시면 오늘 찬양의 콘티가 올라와 있으니까요. 함께 참가하시고 오늘 예배를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곡 함께 찬양하실까요?
빛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함께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을 비추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우리 주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고 또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을 두고 그리고 이 나라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길 원하나이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주님 각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사기 2장 10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모두 세상을 뜨자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주를 알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크신 일들도 알지 못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고 바알을 섬겼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자기 조상들을 이끌어내신 조상들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웃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고 그 우상들에게 절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주께서 크게 분노하셨다. 백성들이 주를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기 때문이네. 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감교 또 추운데 여기까지 또 나와가지고 예배 열정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세상은 잘 반기지 않죠. 사실 저희가 17년부터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더 여기가 거리가 막 번화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렇게까지 싫어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고민해 봅니다. 그때랑 뭐가 달라졌지? 그때 사실은 지금 연주하는 드러머보다 죄송한 얘기지만 조금 연주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쳐서 더 시끄러웠거든요. 그리고 빵빵하게 해가지고 막 했었거든요. 물론 시끄럽게 한 게 잘한 일은 아닙니다만 뭐가 달라졌지?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해 봤을 때는 분위기가 너무 진지해진 거죠. 네. 이런 진지한 분위기를 싫어합니다. 제가 오늘 원래 이따가 얘기하려고 했지만 비도 오고 이제 시간을 아끼자고 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설교 영상을 봤어요. 다음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집회 영상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죠. 원하는 답이 뭐지?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개인주의를 가장한 이기주의적인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놀라운 거는 이 포인트가 아니고 이분이 이 중고등학생들 20대 청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들이 예!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고등학생 다음 세대들도 지금 이 시대가 이기주의적인 시대로 가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많은 이제 믿는 청소년들, 청년들이 왔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신박하고 놀라웠습니다. 전 모르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안 변하니까. 교회에선 사랑을 하라 그러고 헌신하라 그러고 하는데 안 변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왜 읽었냐면 여호수아 때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막 일으켜가지고 다 막 뭐야 이겼어요. 그렇게 이제 다스린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로 들여보내줬다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행복하게 살았는데 여호수아는 아마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 다 이루었다 하고 갔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그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워스킹 예배가 어쩌면 우리나라의 마지노선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마저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회가 된다면 기독교는 정말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 딱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우리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과연 누가 이 예배를 힘써 가르치겠는가. 누군가는 목숨 걸고 다음 세대를 붙들고 예배를 전수해야 되거든요. 우리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광야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해버린 이 한국교회가 이제서라도 그것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막 다음 세대를 펌핑을 하고 막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귀를 닫았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 당신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자이고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권자요. 아니, 부모님도 그 자녀에게 어떻게 권변할 수 없어요. 선생님조차도 이미 그 권위를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을 넘어서, 아까 이기주의적인 세대라 그랬죠, 다른 사람의 인생도 자기가 주인인 인생,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사사기에 바알신을 섬겼대요. 바알신이 무엇입니까?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신은 막 성관계하는 신입니다. 쾌락의 신입니다. 그 신을 따라 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곳으로 구원하고 우리를 잘 살게 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려운 중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열심히 예배하였습니다. 예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지요. 이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내 가족들을 위해 자기 인생 다 바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살면 멍청이가 돼요. 바보가 돼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수천 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지금의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더 깊이 있는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더 멍청해지고 있죠.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답이라고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아무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다른 나라에 침략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여호와를 부르짖지요.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사를 보내주시는데, 오늘 누가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겠는가, 오늘 누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겠는가, 오늘 저는 그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이태원 감리교회 또 우리 워시퍼스 청년들, 그 밖에 이제 비를 피하시는 몇몇 분들 계시는데요, 우리 기도하시자고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하나님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이 많이 악해졌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서로가 정답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 피해보고 아픈 세상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이미 그렇게 되었지요. 뉴스를 켜보면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안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정으로 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좀 틀렸어요. 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참아주고 조금 헌신하고 조금 격려하면서 서로의 답을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더 나가서 하나만 더 도전합니다. 저 사람을 위해, 내 친구를 위해 나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죠. 요즘 세상에 누가 목숨을 뺏어가겠습니까? 뺏어가지 않습니다만 누군가를 위해 내가 죽어질 수 있는 것,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것,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때에, 특별히 우리 다니는 교회가 그 사랑을 회복할 때에 오늘 이 땅이 좀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이 각박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서로가 나에게 피해를 줄까봐 견제하는 세상 속에서 좀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겠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 울부짖어야겠습니다. 오늘 누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복음적으로 살아야겠습니다라고 외치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자들 외면하지 말아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당신 앞에서 있기 원하는 자들, 하나님 이 와중에도 하나님 예배하길 원하는 자들, 하나님 이 땅을 품고 기도하는 심령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짧게 딱 두 번만 고백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높였습니다. 주님 이 모든 영광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